자, 배치고사 리그 이제 4강전에 들어섰습니다. 처발련님을 꺾고 신호수님을 꺾고 아 꼬꼬랜다 죄송합니다. 꺾고 올라오신 천야천님. 자, 그리고 폴로탁님과 상당한 또 고수문이었죠, 카노님을 꺾고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발음 왜 이러냐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천야천님과 아쿠아님의 경기 4강전 3전 2선승제 레디해주시면 진행해보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잘하다가 이때까지 이래버리네. 자, 뭐 천야차님이 약간의 그런 수준급의 경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뭐 제가 뭐 괜히 또 아까 또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다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제 고수분이라면 죄송합니다. 한번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보도록 하죠. 아쿠아님도 만만치 않고 천야차님도 만만치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만약에 잘한다면. 그런 느낌 들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픽이 지금. 천야차님 상당한 지금 막 소리 들립니까 이거 지금? 고른 소리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골랐습니다 천야차님. 지금 뭐 망설이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50초 동안 지금 거의 한 40초 이 정도 지금 캐릭터를 고민을 했는데, 천야차님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아쿠아님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거는 두 분 다 지금 아쿠아님이 너 캐릭터 픽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자, 천야차님은 선인 나루토의 윤회한 토비, 자 우리 아쿠아님은 이타치의 이데오카게, 이타치의 이데오카게는 아쿠아, 자 그리고 천야차님은 선인 나루토의 오비토가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현란한데 지금. 지금 보면은 대시를 차카라 대시를 박아주면서 천야차님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리더 체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에게 약간 낚시 같은 그리고 경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 많이 해주죠 유저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었는데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둘 다 바꿔치기 있고요. 하나씩밖에 없네요 근데. 자, 좋습니다. 자, 카운터 택 좋아요. 와, 야 이거 지금 좋습니다. 그래도 아쿠아님 좋아요. 아쿠아님 좋아요. 자, 바꿔치기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천야체님도 쓰기 좀 애매하죠 지금 상황이. 자, 카운터 택이었는데 잘 피했어요 지금은. 자, 오는데 여기 또 번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아쿠아님 좋습니다. 역시 아이디 니카파죠 지금 수둔. 좋아요. 약간 수둔 닌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쿠아일 수도 있겠고 실제로 수둔도 되게 좋은 게 많아 이번에 판정을 받기 때문에. 자, 정말 팽팽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카운터 택 좋고요 아쿠아. 자, 공중 따는 천야차. 아, 까마귀 대시까지 아쿠아 좋아요. 자, 달려드는데요 천야차. 아, 지금 이데오카게 수둔 인 맺고 있었는데 천야차님 의도치 않게 대시를 박아버리면서 씹어버렸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자, 바꿔치기. 아, 이거 근데 천야차님 이거 무리하면 안 돼. 이거 그냥 죽습니다. 이거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 있어요. 와, 지금 뭐죠? 지금 가드 클래시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안 됐어요? 지금 아쿠아님도 알고 있었거든요 상대가 지금 여유가 없었다는 건. 아, 근데 천야차님 결국 바꿔치기 다 채웠고요. 아, 각성 갔어요. 자, 각성 들어갔습니다. 자, 각성 갔는데 바로 바꾸고요. 자, 다시 한번 이대옥하게 써주고 있고요 아쿠아님. 자, 천야차 좋습니다. 야, 이거 의외로 지금 아쿠아님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영 아니에요 지금. 천야차님 체력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체력이 많이 없긴 했어. 자, 일단 원다운을 먼저 만들어내는 아쿠아님입니다. 자, 까마귀 대신 좋구요 아쿠아. 아, 뒤에 수둔 지금 천년차 잘 빠져나왔어요. 계속해서 때려주는 아쿠아. 공중전에서 자, 천년차님 바꿔치기 좀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유도를 하고 자, 장비 파괴. 하, 장비 파괴 되는 순간 아쿠아님 어디서 감히 내 몸을 카운터 택 딱 카운터 딱 때려주고요. 자, 공중 때려주고 나선아 저기서 쓰면 안되고요. 자, 카운터 좋고요. 천야차 차크라 채워주고요. 카운터! 아, 지금 가드 클래시였어요 지금. 자, 아쿠아 바꿔치기 없어요. 아쿠아 바꿔치기 없어요. 이제 끝내야 돼요. 천야차님 지금 끝내야 됩니다. 지금 끝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면 안돼요. 역전 나오는 경기들 많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체력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이 체력 차이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숨이 두 개이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커지면 역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천야차님이 조금은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더 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야차님 지금 절대로. 자, 각성하는데요. 야, 이거 지금 망했습니다. 천야차님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바꿔치기도 지금 스산호 가면서 하나 썼어요. 지금 한 대 맞았고요. 아, 지금 아쿠아님, 야, 이 와중에 스산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데오카기를 불러서 각성 기술 써주면서 다시 한번 스산호 연기하고. 와, 아,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어요. 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쿠아님도 진짜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유저들이 저기서 하면서 스산호만 때리고 있거든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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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러나 여유롭게 지금 태그까지 해주면서 진짜 게임을 즐기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제일 무서운 선수는 뭐냐면 잘하면서 즐기면서 죽이는 선수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경기해야 되고 항상 현실에서. 자, 지금 천야차님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궁지로 몰렸어요 지금. 자, 와, 지금 와, 체력이 없어. 그냥 안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 아, 결국 무너집니다. 아, 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스사노우로도 제가 저 같으면은 어느 정도 그냥 밀어붙였을 텐데 그냥 그렇지 않고 항상 뭔가 태그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몸에 배어있는 느낌. 약간 진짜 그런 느낌 좋습니다. 약간 냉정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긴장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배치고사리 이거 천야차님과 아쿠아님의 경기 현재 4강전 먼저 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아쿠아님이 1대0으로 경기 가지고 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세요. 상당한 그런 시간이 걸렸거든요. 픽하는데도 아까 두 분이 이번에도 지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야차님 현재 방제를 보시고요. 아, 결국 흔하디 흔한 카드를 꺼낼 것 같은데 천야차님이.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방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천야차님 지금. 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난이 났어 지금. 난이 났어 캐릭터. 지금 아니, 야, 50초를 넘게 썼는데 캐릭터를 못 골랐어 아직. 서포터에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어허. 오케이. 자, 천양님, 아,
천양이 된다. 천야차님은 천야차님은 16년 전 마다라 토비죠. 토비와 나루토를 골라주셨고요. 아쿠아님은 나루토와 서포터 누구나요? 히나타였나? 히나타를 껴줬네요. 라스트 시리즈네. 라스트 나루토, 라스트 히나타는 아쿠아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크라 채워주는 천야차. 확실히 두 분 기량이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는 안 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금 아쿠아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긴 해. 이번 경기는 밀리지만 아쿠아님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두 분이 더 많은 좀 캐릭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우, 야, 저기 지금 히나타 저기 인술이죠? 자, 천야차님 바꿔주기 두 개 있고요. 야, 저 나선한은 다 막았습니다. 저 나선한 자체가 라스트 나루토 나선한 자체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나만 날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신을 날리기 때문에 서포터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까다롭죠. 더욱더 강해진 거죠. 자, 천야차님은 이제 바꿔치기 없습니다. 방어력 내려가는 아이템까지 먹여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들이대고 있어요. 자, 바꿔치기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아, 이거는 너무 들이댔어 지금. 담아줄 수밖에 없어 지금 이거는. 바꿔치기 차는 도중이어서 그렇다고 끊을 수도 없었고 지금은. 자, 지금 천야차, 아이고, 야, 이거까지 맞으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예, 자, 그래도 가드 깨면서 5위 한번 들어가면 모르죠. 여기서 나와라 구미. 한번 놔주면서 이속 한번 얹어주고요. 자, 하지만 반전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가드를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원데미지 그대로 판정 못 받죠. 자, 지금은 정말 나선은 잘 피했어요. 천야차. 자, 천야차님은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안 돼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바꿔치기를 주로 가는 거랑 다를 게 없어 지금.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상대 들어오는 거 조금 점프를 해가지고 좀 따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대 바꿔치기 유도를 해야 돼 지금. 안 됩니다. 아, 수리검. 이게 딱 타이밍이 있네. 거의 죽어갈 때쯤은 수리검으로 마무리하는. 이제 내 체력이 없구나 이거 느끼면서 수리검을 날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날리냐면 수리검을 마무리로 이미 준비를 하고 딱 딜 계산을 해놓고 체력을 딱 그만큼 남겨두고 수리검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 내가 이렇게 체력 많이 빠지냐 보고 있다가 수리검 맞아 죽는. 한타의 동작에 수리검을 넣어버리네. 자, 자, 이번 경기도 아쿠아님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자, 바꿔치기도 바꿔치기가 근데 천야차님 좀 많거든요. 이거 맞으면 안 되지. 아, 계속 맞고 있어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들어가야 돼. 뭐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 돼. 지금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조금씩 배시하지 말고 조금씩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아, 카운터. 야, 저 거리에서 카운터를 친다라는 거는 들어올 걸 알았다라는 건데. 야, 거기다 잡기까지 아쿠아 지금. 나의 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더 때릴 수 있다. 한 목숨으로 널 더 괴롭혀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카운터까지 때려가면서 다시 한번 차크라를 채우고 계속해서 연달아가. 천야차가 바꿔치기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와, 대단한데요 지금 아쿠아님. 야, 이건 추가 딜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바꿔치기도 지금 먼저 차버렸고요. 아, 근데 이거는 좋지 않네요. 지금 바꿔치기 생산 중단되면서 아쿠아님. 아, 다시 차고요. 자, 좀 더 봐야 돼. 야, 이건 진짜 체력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까다롭게 해주면서. 자, 나루토로 바꾸고요. 아, 여기서 수리검을 끝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지금 데미지가 많이 입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입었어요 천야차님 지금. 좀 안타깝네요. 이번 경기는 진짜 좋았거든요.
이번 경기는 초반 분위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자 일단 구미 갑니다. 자 반꽃이 많기 때문에 간 것도 있을 텐데요. 자 일단 들이댔습니다. 자 그러나 구미로만 다음은 안 될 것 같아요. 구미가 느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야 이건 좋아 이런 건 좋아 이런 건 좋아. 지금 뭐죠? 지금 뭐 방아찍기 하나요? 예 미소까지 좋습니다. 자 차크라 지워주고요. 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아쿠아님도 맞을 게 아니야. 어차피 맞을 거면 반격을 해야 돼. 지금 구미가 바꿔치기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만 따면 된다라는 건데 자 각성 끝났고요. 자 이제는 근데 천야차님 안 돼 제발 그러지마 천야차님 그러지마 지금 안 돼. 아 바꿔치기 찬다. 다행입니다. 바꿔치기 찹니다. 이거 그냥 맞아버려야 돼. 이거 맞아버려야 돼. 그렇지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이거 맞아야 되는 부분이었고 와 야 상대가 지금은 왜 이래 천야차님 왜 이래. 아 천야차님 지고 멘탈 날아갔어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약간 던진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경기를 아 근데 방금 경기는 진짜 좀 와 이게 좀 딜량이 완전히 각이 나와버렸습니다. 딜량이 완전히 각이 나와버리면서 이렇게까지 진짜 마무리까지 나올 거라는 진짜 그렇게 생각 못했었는데 아쿠아님이 다시 한번 또 경기를 잡아주면서 2대0으로 천야차님을 꺾고 결승전에 결국 진출하게 됐네요.